안 자고 있었어? 왜 데리러 왔어? 아? 왜 데리러 왔어? 너 데려다 주고 싶었어. 아 진짜? 어 당연하지. 언제? 왜 별로야? 아니 좋으니까 물어보지. 별로는 왜 물어봐. 그래 두 번 본 건데 정들지. 재정선택할 때 긍정적인 영향 있지 않을까요? 아 어려워. 연애 어려워. 네. 본인이 준비했다고요? 희동 씨가 떠요? 떠요? 하나 둘 셋. 와 뭐야? 오 대박. 대박이죠. 오 이쁘다. 아 고마워. 안 자고 있었어? 아니야 오래 안 기다렸어. 어 오래 안 기다렸어? 응. 10분? 오래 기다렸네. 아 괜찮아. 그냥 핸드폰 하고 있었어. 주소 알려줘. 아 나. 오케이 글로 가자. 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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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데리러 왔어? 아? 왜 데리러 왔어? 너 데려다 주고 싶었어. 아 진짜? 어. 당연하지. 왜 별로야? 아니 좋으니까 물어보지. 별로는 왜 물어봐. 별로야 왜 물어봐. 어떻게 보면 용감한 남자지. 쟁취하려고. 근데 은비 씨가 별로 싫어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결정을 안 한 건가 봐. 그래서 뭐 했어? 뭐 했냐고? 뭐 했지? 그 영국식 피쉬앤칩스 그거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거 먹고 피쉬앤칩스 맥주 먹었어? 어 맥주 먹고. 아 진짜? 대박. 나랑 술 안 먹는다고 했더니 나? 어? 아니야 나는 분명 며칠 너한테 와인 마시고 싶다고 와인 먹자고 했어. 아 진짜? 근데 너가 뭐지? 그 티를 꺼내서 준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맞아 아니야. 그래서 밥 먹다가 무슨 얘기? 밥 먹고 응. 까먹었네. 아니야 관심 없었나 봐. 아 비밀이야 안 알려줘야지. 기억 안 나는 것 같아. 아 드라이브 하는 기분이다. 응? 드라이브 하는 기분이야. 그치. 어 드라이브 좋아한다고 했지. 어 좋아해. 나도 좋아해. 그래도 제가 직접 은비 씨 집까지 자러 데려다 줬던 게 재정 선택할 때 긍정적인 영향 있지 않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빠, 고마워. 저도 지금 이게 뒤에 이것 때문에 좀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은비 씨가. 어렵다. 그래 두 번 본 건데 정들지. 창원이요. 나 왜 이렇게 화났지? 내가 딱 봤을 때는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하는 거는 아빠가 하는 일이거든. 맞아. 그런 가족 같은 느낌? 이만유는 아주 조금 설레는 이런 느낌 있는 것 같아 벌써. 그래요? 근데 나는 아직 프렌즈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데려다 그래? 주는 게 이제 은비 씨가 엄청 좋아했던 것 같긴 해요. 여자들은 집 데려다 주는 남자 좋아해요. 근데, 그리고 사실 여자들 네. 그 뭐 했어? 뭐 오늘 뭐 먹었어? 이런 거 집착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여자가 왜 의심해? 이게 아니라 귀엽다. 질투를 일으키는구나. 내가 좋으니까. 그거를 또. 아 어려워. 연애 어려워. 맞아. 그래요. 어렵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궁금해. 잠깐 잊으신 것 같은 또 다른 데이트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 여성분 또 있었잖아요. 국회란 씨. 국회란 씨는 매튜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 두 분의 1대1 데이트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가 선생님. 요가 선생님. 어 캐주얼? 네, 차림들이 되게 스포츠하게 입었는데. 아, 나 이런 데이트 좋더라. 오늘 매튜 씨랑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되게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였지?
등산하는 건가? 아 뭐야? 혜란 씨는 매튜를 너무 좋아해. 맞아요. 처음 볼 때부터 하트 뿅뿅 나왔어요 눈에서. 어서 와요. 왜 웃으세요? 반가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보니까. 네, 오랜만에 봐가지고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본인이 준비했다고요? 혜란 씨가 매튜를 좋아하는 것 같아. 혜란 씨 작사랑이 되는 거 아닌가? 제발. 여기 완전 깜짝 놀랄 게 있을 거예요.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해요? 궁금하다, 기대된다. 근데 그 전에 눈 감고 가셔야 돼요. 지금? 지금부터. 이쪽 손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쪽 손으로 눈 딱 가려. 오케이. 딱 기대해야 돼, 알겠죠? 네. 딱 안 보면 안 돼요? 안 봐요. 안 보죠? 진짜 보면 안 돼? 안 봐요. 조심. 왜 눈 감지? 뭐가 거기 뭐 있을까? 그래서 조금 기대 많이 했죠. 저 진짜 근데 이게 생각보다 떨리더라고요. 눈 일부러 가리면서 같이 올라가니까 제가 준비한 건데도 좀 설레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멀어요? 조금만 더. 눈 떠도 돼요? 잠시만요. 자연스럽게 스킨십 했어요. 네. 떠요? 떠요? 하나, 둘, 셋. 와, 뭐야? 오, 대박. 대박이죠? 뭔데? 뭐야? 떠요? 하나, 둘, 셋. 와, 뭐야? 오, 대박. 대박이죠? 와. 예쁘죠? 와. 좋아, 자연광 아래서. 아, 준비 많이 했다, 혜란 씨. 아이고, 마음이 다 느껴진다. 이렇게 하면 될까? 예쁘다. 낭만적이야. 센스 있게. 자연보다 더 낭만적인 거 없죠. 야, 저 예술이다. 저 막 구름 보이는 거 봐, 뒤에. 우와, 진짜 와. 여기가 어디야? 와, 혜란 씨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준비한 그 마음. 맞아요. 오, 좋다. 뭐야? 예뻐요? 오늘 색깔이 잘 어울린다. 눈 떴는데 캠핑장 근면 있어가지고 너무 그렇게 감성적이게 센스 있게 준비해놔서 조금 많이 놀랐어요, 사실. 미투 씨. 어, 뭐야? 오, 예뻐. 예뻐. 요가복까지 챙겨 오셨어요? 네, 나마스테. 되게 혼자 이렇게 생각해주고 저랑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사실 조금 약간 귀여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 귀엽대잖아, 귀엽다고. 남자는. 본인이...